26 개혁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항상 다섯 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늘려도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좀 길게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When you have entered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죠. 저도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에 제가 여기 왔을 때그 심정을 정말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평생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저도 이 집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Take some of the first fruit of all that you produce from the soil of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put them in a basket. Then go to the place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First fruit. 첫 열매죠. 첫 수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God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선택된 그 장소로 그 광주리를, 그 과일 담은 광주리를 담아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3절.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And say to the priest in office at the time, I declare today to the Lord your God that I have come to the land the Lord swore to our forefathers to give us. 참 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기념될 날이 되는 거지요. 첫 열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조상 대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와서 첫 소산물을 얻은 것 얼마나 참 기념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지요.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들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The priest shall take the basket from your hand and set it down in front of the altar of the Lord your God.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다가 그것을 제단 앞에 놓게 되는 거지요. 5절 말씀 마지막이네요.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Then you shall declare before the Lord your God, My father was a wandering Aramean, and he went down into Egypt with a few people and lived there and became a great nation. Powerful and numerous. 아주 강대한, 강대한 민족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한, 커다란, 번성한 민족이 되었죠. 우리 한국 사람도 정말 그 조그만 땅덩어리, 거기, 남북한 합쳐봤자 정말 조그만 그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남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든 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정말 한국 사람 말로 정말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이 되었고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한번 선택했으면 자연순선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 하나님만의 그런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인의 그런 성깔, 성격, 아주 그런 강한 민족임을 온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강한 민족이고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임을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보다도 더 크고 강대하고 번성한 그런 민족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